아직 보여드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네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레는? 3일 뒤는? 4일 뒤는? 일주일 뒤는? 1년 뒤는? 1년 뒤는 그래도 예의 있게 얘기해! 오늘의 VS 바로 댄스 대결입니다. 우와! 제가 또 충신충망은 아니지만 이제 네, 그 정도는 아니죠. 재미로 이제 챌린지도 찍고 많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제대로 한번 춤을 배워볼까 합니다. 제 춤출 때 이제 촬영 감독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닌데도 바로 이렇게 딱 잘 따라한 거 보고 와 저런 게 바로 재능이구나. 재능으로 질투가 났어요. 제가 최근에 연달아 이겼기 때문에 질 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오늘 배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오늘 사실 이길 거라는 거는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붓펜을 들고 모두가 질 거라고 예상했을 때, 저는 이렇게 도구 없이 맨손으로 화장했을 때 모두가 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제가 이겼고 이번에도. 근데 이번엔 힘들 것 같긴 해요. 피지컬은 네. 쉽게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형이 요건 잘 돼요. 이거는 네. 털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요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몸을 털어가지고 네. 한번 압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도 협업도 하셨고 맞아요. 그렇죠. 네. 뮤직비디오도 출연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춤을 네. 가르쳐주고 오셨습니다. 네. 이럴 때만 불러요. 아 그래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필요할 때만 연락했지만 이렇게 또 저희의 구름에 네, 응해준 우리 희재쌤과 함께 오늘 춤을 배워볼 건데 오늘 어떤 춤을 배울 예정이죠?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라는 제목의 투어스 분들의 이제 노래를 배워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항상 드럼 자리 뒤에 있지만 오늘 네. 또 프로트맨으로서의 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볼 테니까 그렇게 자신감 잃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컷평가 항목은요 일단 처음으로는 기본기를 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무 습득력, 안무를 얼마나 잘 외우셨는지. 세 번째는 끼입니다. 이 춤에서 이 끼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끼를 누가 더 잘 커버를 했는지 저는 그걸 볼 예정입니다. 토어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와우, 토어스. 타노스. 타노스 아니에요, 그냥. 타노스. 그럼 저는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남은 퀴즈를 푸시고 오시면 제가 춤을 기깔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퀴즈를 불러가겠습니다. 고! 오늘 배울 춤은 상체를 많이 써요. 오. 그래서 손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춤추기입니다. 제가 맞추면서 승산이 생길지도? 이쯤을 고민해버릴. 그럼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탱고는 남미 어느 나라에서 생겨난 춤일까요? 영! 와, 삼바가 브라질이고요. 탱고는 콜롬비아입니다. 땡! 영! 칠레. 땡! 오! 단! 베네수엘라. 땡! 영! 수리남? 땡! 단! 네. 아르헨티나. 정답! 와! 예스! 안카라네스, 안카라네스, 깔깔깔깔깔깔. 두 번째 퀴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댄서가 몸을 가장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는 춤이라고 불리우는 라틴 음악과 댄스의 영. 정수는? 벨리 댄스. 땡. 영. 삼바. 땡. 삼바랑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영. 잠봉? 땡. 샌드위치 아니에요? 아. 탄. 삼박. 땡. 삼박한데? 영! 아! 품바? 땡. 품바는 춤과 품바잖아. 탄. 줌바. 땡. 저 사실 춤 한다 그래서 저는 공부 좀 해왔거든요. 현대무용의 어머니 이사하도라 던컨까지도 공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 지금. 탄. 롬바. 너무 아쉽습니다. 땡. 영! 탄 먼저 외쳤어요. 림바. 땡. 영. 룸바. 정답! 예스! 마지막 퀴즈. 손뼉을 치며 추는 춤을 뜻하는 표준어 단어는? 영. 저 어릴 때 배웠거든요. 손뼉을 치며 추는 춤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링가! 땡! 링가리 탄! 박수철! 미안합니다. 근데 탄아 이거 솔직히 네 춤도 잘 추는데 나 모래주머니까지 채우면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거든 오늘? 아 그런 거 있어. 무슨
춤인데 네? 이 무슨 무슨이 발음이 과일이랑 똑같아요. 한자는 영. 다르지만. 네. 망고스틴 춤? 네. 영. 수박 춤? 정답. 어. 2-1 퀴즈는 영님의 승리로. 아, 이제는 좀 그나마 비슷해질 것 같네요, 레벨류가. 모래 주문 몇 킬로예요? 1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아, 1킬로 정도야? 뭐. 이번 주는 결과를 오늘 발표하지 않을 건데요. 선생님에서 해주신 채점 50%, 그리고 시청자 투표를 통해 50% 이렇게 반영해서 도합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벌칙을 받는 사람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뭔가요? 이번 주 벌칙은 패자께서는 제가 선정한 챌린지 춤을 추시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두 곡 연습해야겠네. 고생 많다. 아니 아직 모릅니다. 춤 배우러 가볼까요? 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배워볼 건데 춤을 배우기 전에 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 소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몸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뒤로 크게 롤링해줄게요. 춤. 이상 이상해요. 돌려주세요. 뒤로. 그렇죠. 뒤로 그렇지. 뒤로 그렇죠. 저 뭐가 문제일까요? 다 문제예요. 다. 그렇죠. 어깨. 뒤로. 대기실 아닙니다. 앞으로, 먼저 앞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스트레치. 자, 땅에 닿아주세요. 다리 뒤집어줄게요.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응? 네. 이분도 유연성이 제로네, 제로야. 아, 근데 이게 인체 각적으로 이렇게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시나요? 네. 허리 펴세요. 그렇죠. 허리 펴고 내려오세요. 네? 허리 펴고 내려오세요. 옆에서 봤을 때 허리를 피고 내려가야 돼요. 아니요? 자, 스트레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기를 해볼 텐데요. 다운할 건데, 다운할 때 같이 원, 투, 박자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더 빠르죠? 시작! 원, 투, 쓰리, 포. 저 하나! 저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다운했으면 이제 뭐 다가야 되죠? 업 가야 되죠? 시작! 업! 업! 솔직히 제가 지금 방금 느꼈는데 탄이가 머리 빨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머리카락 흔들리니까 잘 쳐 보이는 효과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몸을 잘 쓰네. 아 그래요? 손을 왜 잡고?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잠 말고 나가야지. 원, 투, 쓰리, 차! 써주! 여기 이상해요! 드리자면 박수 좀 땡기세요. 바디 카운트가 좀 셋, 둘, 하나는 자신의 스타일. 아, 네. 해주세요. 셋, 둘, 하나, 앤 첫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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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 남. 너무 어려워할 때 흥. 흥 하고 이 다리는 하나, 둘, 셋인데 우리도 같이 려워 시작 려워 하고 터져 그래도 너무 잘하는데? 저도 잘했어요. 왜? 잘하는데 계획 때로 하면서 다리가 살짝 이렇게 안으로 그 약간 어머 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머 할 때 주먹 주면서
저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팔 내려가야 되잖아요. 팔. 손을 잡고. 저 노래 부르는 내내 누군가 여기 쟁반 올려주시면 안 떨어뜨릴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신경 쓰면 이게 올라가고 이걸 내리면 이게 이렇게 되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제 앞에 모래주머니를 여기 차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싶어도 못 들게. 이쪽 오른쪽 다리 앞으로 가서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이쪽 다리 끌고 오면서 착착 원 고언 역시 탁월한 안무 해석 능력. 엔터 만나 이거 해야 돼요. 아사사 갔다가 짚고 짚고 착착.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저도 갔다가 짚고 짚고 착착이란 노래면 지금처럼 맞출 수 있는데 첫 만남이 나오니까 이거 적용을 못 하겠어요. 엔 첫 만남 나는 나무 알아. 첫 만남 어떻게 이제 원 엔 하나. 아니 아니 타나 쉴 거라니까. 타나 쉴 거라니까. 쉴 거라니까. 아. 내 이름을 말하면은 끼를 또 뽑아주세요. 내 이름을 말야 엠 만나. 아스 아 따. 만남이 너무 어렵네요. 난 충심춘함. 한님은 슬슬 차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타노스 추가 데뷔조 13번 곤탄입니다. 네? 하나 어려워 내 이름은 나야. 무대에서 몸을 놀리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먼저 승자 발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점수 27점 대 21점, 6점 차이로 타겟입니다. 데뷔하고 싶었어. 데뷔하는. 또 안무 습득력, 뭐 기본기, 끼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아는. 전체적으로 인정합니다. 드디어 내 노력이 빛을 발하는구나. 하지만. 이 결과가 최종 결과야. 아 맞다. 또 여러분들의 또 선택에 달려있는데. 네. 또 나머지 50%는 맞아. 투표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돼. 세부 항목 점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 기본기 8, 안무 습득 9, 끼 10, 0 기본기 6, 안무 습득 7, 끼 8. 오. 인정합니다. 저희 두 명의 춤 영상이 쇼츠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그 영상에. 댓글을 고영, 곰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 개수로 투표가 집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더 부러운데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 형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춤을 배워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확실히 그냥 보고 막 내 알아서 추는 것보다 배우고 하니까 와, 이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안무를 배우는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또 열심히 가르쳐주신 우리 희재님한테 너무 큰 감사한 박수 드리면서 다음엔 또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게임장에 와서 대결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가자! 파이팅! 2 point! 도영은 삼진아웃이 딱이야!